빼고요. 네. 자, 정말 잘 젖었죠? 쌀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쑥은 깨끗하게 씻었어요. 물기를 쭉 빼주세요. 그리고 오늘 쑥쌀기는 데치지 않고 그냥 생쑥을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잘게 썰어주세요. 떡을 쪘을 때 기름은 쭉 하고 길게 빠져나오니까 이게 좀 잘게 썰어주는 거예요. 맵쌀은 제가 이거 방앗간에서 빻았는데요. 약간 말라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찹쌀가루예요. 완전 말라있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썰기를 할 건데요. 보세요. 지금 잘 섞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풀풀풀풀 다 깨지죠? 이러면 떡이 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좀 줄 거예요.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요. 이때 간은 살짝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쑥이 약간 지를 수도 있으니까 물은 내가 이 쑥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꼭 저갖고 탁 놓은 다음에 톡톡 치면 어때요? 지들끼리 깨지 않고 있죠? 요 정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번 체에다가 내려줄게요. 체에다가 가루를 내려주면요. 떡이 포슬포슬하니 카스테라까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고운 가루가 됐죠? 여기다가 잘게 썰어놓은 쑥을 넣으세요. 이게 찌기 전에는 쑥이 많은 것 같은데 적으면 쑥이 이렇게 안 많아요. 이때 만약에 나는 쑥썰기가 단게 좋다면요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쑥썰기는 설탕이 들어가는 것보다 요게 대추가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건대추를 실을 빼갖고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썰어서 같이 넣을 거예요. 그럼 요게 딱 씹으면 천연의 단맛이라 훨씬 더 쑥하고 잘 어울려요. 이제 다 됐어요. 찐기 안 칠 건데요. 밑에 설탕을 솔솔솔솔 한 스푼만 이렇게 살짝 깔아주세요. 실리콘보라 잘 떨어지긴 해도 설탕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잘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편하게 잘 펴주세요. 꾹꾹 누르지는 말고 이렇게 살살살살 펴주시면 돼요. 찜기는 미리 물을 팔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려갖고 놓고 잘 들어갔나? 네. 뚜껑을 덮어주세요. 20분만 찌면 돼요. 20분? 20분 찌고 5분 정도 뜸들이면 돼요. 춥네. 불은 강불로 해야 되고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20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한번 싹 눌렀다가 빼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꼭 찍었다가 쏙 빼면 날가루가 여기 붙어요. 안 익었을 경우에는. 불을 끄고 5분만 뜸을 들이겠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게 쪄졌어요. 접시나 쟁반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딱 뒤집어줘요. 실리콘을 떼고요. 이렇게 딱 넣고요. 한 번 더 딱 돌려줘 볼게요. 쑥썰기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접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말 잘 젖었죠? 쌀기가 정말 잘 젖었죠?